이어서 치솟는 금리와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거래가 일단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 400건도 안 됐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4,700여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90% 넘게 급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서울의 월 거래량이 500건 밑으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별로 거래량을 보면 중구가 2건에 불과했고요. 종로, 성동, 용산, 동작, 광진, 강북구는 10건이 채 안 됐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구가 강남구인데 여기도 30건에 그쳤습니다. 강남 4구로 묶어서 봐도 88건에 그쳐서 1년 전에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역시 금리 인상 여파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동산 거래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등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한 거래 절벽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거래가 된 매물들을 봐도 대출 부담이 적은 저가 아파트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40%에 육박했는데요. 직전 석 달과 비교하면 5%포인트 늘었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